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벌써 네 번째 핑크 극복 메이크업 시리즈인데요. 요번엔 조금 제가 편할지도 모르는, 이건 핑크 시리즈지만 고문스럽지 않은 그런 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가을을 맞아 뮤트 핑크 컬러를 선택해봤는데요. 톤다운된 핑크 컬러로 차분한 듯 뭔가 섹시한 느낌까지 줄 수 있는 오늘의 핑크 신입 스타일 핑크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시작 전에 오늘의 PPL 제품 탱글 앤젤 브러쉬입니다. 꼭 핑크 시리즈와 함께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죠? 제 이런 표정과 반응을 즐기시는 건가요? 네, 이 브러쉬는 가격대는 있지만 저같이 염탈색을 반복한 극손상모 빗질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빗 모양이 뒤통수 빗기도 참 좋더라고요. 극적극적 시원하면서 엉킴없이 한 번에 머릿결을 정리해줍니다. 아, 맞다. 펜용도 있는데요. 고양이가 아주아주 좋아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더불어 같은 회사 제품인 요 에센스는 젖은 모발 끝에 발라주고 말리면 부시시한 제 머리 매직한 듯 엄청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끝이 갈라지는 염탈색 모에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자, 이제 화장 준비를 본격해볼게요. 슈에무라 분사력 좋은 딥시 워터 미스트 로즈입니다. 핑크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극복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묻었던 먼지를 닦아내고 피부 전체의 온도를 살짝 내려 산뜻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크림을 발라볼 건데요. 요 크림은 작년에 호주에서 구매한 프랭크바디라는 브랜드의 로션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뒤에서 머리를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빗질하게 만드네, 증멜루. 이거 누가 설치했는지 몰라. 피부에 뭔가 두껍게 남기지 않고 바로 흡수되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향이 아주 뭔가 천연의 향이 나요. 맡기만 해도 이거 성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끔찍한 향이에요. 자, 이제 컬러 코렉팅을 핑크핑크하게 해볼까요? 아리따움의 리얼 앰플 컬러 코렉터 피치 베이지. 꽤 괜찮은 제품입니다. 일단 피부에 흰기보다는 컬러를 많이 남겨서 코렉팅 효과가 아주 확실하고 마무리감도 건조하지 않아서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눈 밑이나 얼굴 안쪽 그리고 턱 끝에 푸른 혈관이 비치는 부분에 살짝 올려 푸른기를 없애주고 화사한 볼륨감을 줬어요. 다음은 더샘의 미네랄라이징 크리미 컨실러 1.75 마카다미아 컬러예요. 다크서클과 코 주변, 입 주변 등 아까 코렉팅을 한 부분을 덮어줄 거예요. 중요한 건 너무 밝지 않은 컨실러 사용한다는 거고요. 이 컬러는 23호 분들이 쓰기에 나쁘지 않은 컬러네요. 커버력은 인기 제품인 퍼펙션 라인 컨실러 요 제품보다는 좀 덜하지만 진짜 컬러가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은 드디어 손에 넣은 그 화제의 쿠션. 영자 언니가 랜선 라이프에서 실제로 쓰던 그 제품이었습니다. 조성화 22의 대왕 쿠션인데요. 진짜 크지 않나요? 자, 일단 사이즈가 일반 쿠션에 비해 약 1.5배, 거의 2배 정도로 커요. 퍼프의 크기도 손가락이 4개나 들어갈 정도로 일반 쿠션에 비해 큰데요. 장점은 굉장히 빨리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의 터치로 이마가 끝나버려요. 근데 개인적으로 손가락이 4개가 퍼프에 들어가게 되니까 뭔가 디테일한 힘 조절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밀어 바르는 건 편한데 두드려 바를 때는 좀 과하달까? 제형의 마무리감은 완벽한 풀 커버보다는 조금 더 내추럴한 글로우 커버를 지향하고 있고요. 근데 여튼 크기 하나만으로 압도한 이만큼 소장 가치는 어마무시합니다. 파우치에서 꺼내면 모두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영자 언니한테 언니 그거 어디 거예요? 막 이랬거든요. 다음은 삐아의 라스트 컨실러 1호를 꺼내보았습니다. 다크서클의 가장 끝부분과 얼굴 안쪽, 턱끝 그리고 이마를 하이라이트 해줄 거예요. 요 컨실러는 손이든 퍼프든 되게 잘만 펴발라주면 파데 위에도 맨 얼굴에도 되게 커버력 있게 잘 붙는 제형이라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요 퍼프로 얼굴 전체의 광택을 살짝 걷어내는 작업을 해주면 전보다 지속력이 조금 더 좋아져요. 촉촉하고 못지한 느낌을 저처럼 별로 안 좋아한다면 요 방법도 있죠. 다음은 팬티 뷰티, 반스 뷰티. 완전 뮤트 핑크가 컨셉인 미국 브랜드의 스틱 파데예요. 딱 뮤트 핑크 색깔이라 집어오긴 했지만 사실 쉐딩이나 컨투어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매트 스틱이에요. 왜냐면 채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붉은기가 너무 돌아서 브러쉬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엄청 열심히 블렌딩을 해줘야 했습니다. 얼굴 주변부만 빨갛다 보니까 눈, 코, 입 부분에도 색감을 살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한두 번 스치면서 얼굴 전체에 같은 톤을,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줄게요.
그래도 파우더 쉐딩도 써야 될 것 같아서 무난한 녀석 하나 꺼내왔습니다. 밝은 색을 사용해 얼굴 외곽을 전반적으로 세팅해주세요. 그리고 콧대도 큰 브러쉬로 먼저 잡아주고 작은 브러쉬로 코끝을 잡아볼 거예요. 콧구멍 바로 위, 콧볼 라인, 그리고 코 아래 등을 살짝 진하게 조각낸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주고요. 콧날개 부분에 파데 흰기는 살짝 덜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뭔가 오늘의 컨셉과 비슷해서 가져온 바닐라코의 하이라이터인데요. 단종인 것 같아요. 네, 단종입니다. 요즘 비바이 바닐라로 하도 리뉴얼을 열심히 많이 해서 뭔가 브랜드가 아예 달라진 느낌이에요. 근데 엄청난 빔을 주지는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라 뭔가 하이라이터보다는 피니쉬 파우더? 뭐 세팅 파우더? 그런 걸 쓰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베네피트의 늘상 사용하는 2번 슬림 브로우 사용하겠습니다. 눈썹은 밑동과 윗동을 원하는 각도로 스케치를 해준 뒤 축축축 이어나가면 돼요.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렸고요. 양쪽을 맞추는 게 저도 참 어려운데 모양 대치가 안 된다면 컨실러와 브러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이니스프리의 스키니 브로우 카라 5호예요. 얘는 굉장히 스위트한 브라운 색깔, 뭔가 맛있는 브라운 색깔? 레드 헤어인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색깔이에요. 홍차색. 이 제품으로 브러쉬를 굴리듯이 털을 스쳐 지나가 줄 건데요. 살에 닿으면 무조건 떡지고 얼룩지니까 조심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뮤트 핑크가 정확히 뭔지 알려드릴게요. 뮤트 핑크는 굉장히 채도가 낮은 핑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 같기도 하고 뭔가 코랄 같기도 하고 뭔가 마르살라 같기도 하고 회색에 가까운 그런 핑크? 뭔가 이 팔레트가 일종의 뮤트 핑크 같기도 하네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써보고 싶은 컬러가 없어서 다른 거 들어봤습니다. 페리페라의 신제품인 것 같은데 핑크의 순간. 절 위한 건가요? 이름이 참 끔찍하네요. 여튼 여기서 두 컬러를 살짝 섞어서 눈 앞머리와 뒷꼬리의 아이홀을 전체적으로 딥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뭔가 딱 마음에 드는 뮤트 핑크 섀도우가 없어서 두 팔레트의 색깔을 섞어볼 거예요. 먼저 후다 뷰티의 데저트 더스크 팔레트의 터키시 딜라이트 컬러와 네이키드 3 팔레트의 팩토리 컬러를 섞어줄 거예요. 뭔가 붉은데 채도가 살짝 떨어진 그런 뮤트뮤트한 마르살라 컬러를 만들어봤어요. 그 컬러를 손가락으로 바를 건데요. 브러쉬보다 가루도 좀 덜 떨어지고 밀착력 있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들고 주변부를 이렇게 블렌딩해주면 눈두덩이 중앙에만 팡팡팡 튀게 마무리가 되겠죠. 다음은 촉촉한 스틱 타입의 섀도우를 언더 전체에 펴발랄 거예요. 요런 스틱 타입의 섀도우가 발려진 윗부분에는 가루 타입의 섀도우가 완전 잘 붙고 지속력도 좋아지겠죠. 보통 아이섀도우 베이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핑크 펄 섀도우예요. 자, 이제 요 섀도우를 그 위에 올릴 건데요. 그냥 파우더리한 맨살에 올릴 때보다 밀착력이 강해지면서 훨씬 더 발색도 강해져요. 펄땡이가 떨어지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눈두덩이 위쪽에 전체적으로 옅게 올려주고 눈 앞머리도 올려주면 좋겠네요. 굉장히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다음은 미국 브랜드 나타샤 데노나의 비싼 팔레트 꺼내봤습니다. 이 팔레트의 가장 어두운 로즈 우드 컬러를 발라볼 건데요. 회색빛이 많이 들어간 마르살라 컬러라서 핑크색이랑 섞어 바르면 그대로 뮤트하게 잘 될 것 같아요. 눈꼬리 뒤쪽으로 전체적으로 어둡게 섀도우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래쉬 컬링을 할게요. 저는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해주는데요. 왜냐면 라인이 래쉬 컬러에 묻으면 완전 진상이 되기 때문이죠. 온 눈두덩이 다 묻어요. 무조건 아이라인 전에 혹은 완벽하게 굳으면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다음은 오랜만에 젤 아이라이너 써볼게요. 나스의 젤 라이너인데 산지 몇 개월 됐는데도 안 굳고 잘 있네요. 젤 아이라이너의 장점은 아이라인의 농도를 의외로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흐리게 할 부분과 진하게 할 부분이 붓터치로 쉽게 조절이 됩니다. 펜슬은 뭉치고 뭔가 샤프하게 그리기 어렵고 근데 리퀴드는 실수가 많고 그런 것보다 젤이 편하긴 한데 최대 단점은 역시나 항상 붓을 들고 다니고 어디에 덜어서 써야 되고 뭔가 닦아야 되고 그게 너무 귀찮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안 들고 다녀요. 다음은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다이소 스페셜 2번 화려한 제품 꺼내들었습니다. 래쉬를 붙일 때 중요한 건 뜯어내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케이스는 희생시키고 래쉬는 안전하게 뿌리채 들고 뜯어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래쉬 앞부분, 뒷부분 튀어나온 낚싯줄을 제거하고 본인의 눈 길이에 편하게 맞게 적당히 잘라주는 거예요. 중앙을 붙이고 앞뒤를 붙이는 게 조금 더 쉽고요. 집게에 풀이 묻어서 끈적하면 절대 안 돼요.
집게는 잘 닦거나 종종 파우더를 묻혀서 건조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속눈썹과 함께 집어주면 내 속눈썹 붙어서 연결되면 쫑쫑쫑 예쁘게 올라갑니다. 예쁘죠? 자, 이제 언더래쉬를 만져볼게요. 먼저 불에 달군 면봉으로 언더의 털 방향이 아래를 보도록 세팅을 해주고 입생로랑의 뮤트 핑크핑크한 패키지의 마스카라를 꺼내봤습니다. 저는 정말 심기가 불편해요. 저는 이 제품을 도무지 쓸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타브랜드의 솔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솔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기도 하고 뭔가 어디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도무지 안 되겠어서 다른 솔에 묻혀서 발랐거든요. 근데 웃긴 건 내용물은 정말 완벽해요. 고정력, 볼륨감, 롱래시, 지속력 다 좋았다는 거. 그럼 이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좀 저기 사장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바꿔달라고. 다음은 언더래쉬의 부족한 부분을 일본산 언더래쉬, 인조래쉬로 보충해볼게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고 나면 내 속눈썹이 어디가 숱이 부족한지 확실히 보여요. 그리고 속눈썹을 조각조각 내서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고 또 중앙 부분에 좀 덧붙여서 볼륨감을 살려줄게요. 눈이 뭔가 인형 같은 느낌으로 완성되었네요. 어머, 좀 심심하니까 펄을 좀 더 해볼까요? 네이처의 글리터 라이너입니다. 얘를 언더와 어퍼라인 중앙에 올려볼 건데요. 제형이 조금 많이 끈적하고 촉촉해서 어렵네요. 원래 파우더리한 표면 위에 끈적이 리퀴드를 바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칫 기존에 발려진 게 닦이거나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톡톡톡 조심히 올리거나 혹은 파우더리하게 나오는 그런 제형을 사용하는 게 좋죠. 다음은 한 번 더 강력한 하이라이터를 올려볼게요. 베카의 팔레트입니다. 톤 다운된 피치 컬러를 사용해볼 건데요. 광대에서 턱 쪽으로 내려오는 그림자 그리고 콧잔 등의 살짝 불그스름한 톤으로 통일해주고 마무리할게요. 다음은 톤 다운된 뮤트 핑크. 제가 입술 라인이 좀 불분명해서 요거를 정확하게 따놓고 립을 한번 발라볼게요. 꼭 이런 표정은 짓지 않아도 됩니다. 예, 저만의 표정이고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진짜 잘 돼요. 아랫입술까지 두툼하게 라인을 잡아놓고 마무리할게요. 다음은 립을 발라볼게요. 립은 뮤트 핑크 컬러 뭐 있나 좀 살펴보다가 요게 딱인 것 같아서 집었어요. 페리페라의 믹스 베리 요거트 만들어 또? 진짜 이름이 왜 이래요? 귀여워요. 이름이 예뻐요. 네. 뭔가 촉촉함과 매트함 중간에 있는 신기한 제형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입술 전체에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안쪽에는 조금 더 진한 컬러 인싸 등급. 이름이 참 유행을 아주 잘 따라요. 페리페라가. 네. 요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안에 펴발라줄게요. 근데 뭔가 조금 더 죽음 뮤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은 데스로 갈 겁니다. 입생로랑의 리퀴드 섀도우 립 위에 발라볼 거예요. 회색이고요. 매트한 제형입니다. 채도가 높았는데 확실히 이걸 올리고 나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그런 립 컬러로 바뀌었어요. 제가 전 세계의 핑크 컬러에 터치하고 싶은 색깔이에요. 죽음의 그림자로 슝슝슝. 어쨌든 오늘의 주제에 걸맞게 저는 이렇게 뮤트한 톤 다운된 핑크 립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더 강력해도 될 것 같아요. 베카 팔레트의 브론즈 브라운 컬러를 브러쉬로 덜어내 오! 해서 나오는 광대 아래쪽을 컨투어링해줄게요. 광대뼈 아래쪽을 컨투어링하면 인상은 조금 더 강렬해지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보여요. 아니 근데 뭔가 자꾸 누가 뒤에서 자꾸 건드려요. 자꾸 머리 빗어야 되잖아. 자,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 마무리해볼게요. 신님의 또 다른 핑크 극복 프로젝트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극복해야 할 핑크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신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DM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핑크 극복 시리즈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